대서의 독초 국민회 총재 수락 연설. 이승만이 이름뿐인 총재는 하지 않겠다고 하자 참석자들은 절대 복종을 외쳤다. 내 지휘를 받아서 죽자 하면은 같이 죽을 각오가 있습니까? 그런 각오가 있는 사람은 손을 들어보시오. 그러자 참석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다. 한 손을 들은 것을 보니 한 반절쯤 각오가 들은 모양이야. 사람들은 웃으며 앞다투어 양손을 들었다. 옳지. 전심전력으로 독립운동에 나서겠다는 말이지. 장례엔 박수가 터져나왔고 사람들은 이승만을 절대 지지할 것을 맹세. 통일의 방안을 가졌던 대한민국이 유일한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통일 방안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북진 통일! 정신의 자세를 그래야 지도자인 거지만에 무슨 뭐 통일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 전에 평화 공존 하자. 이 따위 인간들이 어떻게 통일합니까? 저 땅은 우리 대한민국 땅이야. 저 땅은 우리 대한민국 땅이야. 저 땅은 우리 대한민국 땅이야. 첫 번 취임식할 때부터 나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주의와 사상을 받아들여. 이렇게 나오면 다 해결됐을 때 말이야. 사람이 나가빠져가지고 온 입고를 만든 거예요, 입고를. 네? 좀 정신이 바짝 들게 내가 나갈 길은 이거다. 네? 우리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나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하여